2023년 11월 10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라나이다.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랍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하루 전인데 오늘을 살면서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새벽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욥기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는 욥이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우리의 기대의 부응이라도 하듯이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가도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일을 잘 돌봐주었던 종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나가도 생때 같은 자식들이 한순간에 죽어도 몸도 망가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욥은 나름의 고상함을 잃지 않았던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기껏 한다는 것이 불평한다는 것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이 힘든 일 겪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만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죠. 아, 욥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구나. 하지만 그런 욥이, 나름의 품위를 유지했던 그 욥이 오늘 본문을 보면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로한다고 달려든 새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특히 새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라고 할 수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평가할 때,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마구마구 욥의 내면의 모습들이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때 숨김없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는 욥기가 이렇게나 긴 성경이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린 욥기의 앞부분과 끝부분만을 생각합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인내로 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것, 이게 앞부분이고, 그에게 이전보다 배나 되는 많은 자녀와 많은 소유물과 또 많은 종들을 주셨다, 이게 뒷부분이에요. 앞부분과 뒷부분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래서 욥을 인내의 대명사로 여기면서 나 또한 고난이 찾아올 때 잘 인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만 할 뿐, 욥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욥기를 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런 친구들이 주는 고통까지도 다 의연하게 견뎌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복과 풍요를 허락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욥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4장부터입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도되고, 또 그 가운데서 사는 인간은 어떤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욥과 그 친구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가운데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 가운데서 애써 숨죽이고 꾹꾹 눌러온 욥의 내면 속 분노와 아픔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 이 가운데서 연약한 인간이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거인은 없다, 자이언트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 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욥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엘리바스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그는 6장과 7장을 통해서 그 말에 대꾸를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엘리바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는 화를 내지는 못하고 그야말로 만만한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속 분노와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따져 묻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침에 깨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을 얘기해요.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밤에 잠도 못 자. 사람이 힘들면 골아떨어지기 마련인데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말똥말똥 깨어있는 가운데 잠도 자지 못하는 이런 모습,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완벽하게 사라질 그날을 고대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자신을 찾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을 때 이 땅에 없는 그날을 꿈꾼다고 얘기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가볍다고 느끼면서 절망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욥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가혹하게 나를 대하는가? 나는 그런 거물이 아닌데 이런 고난으로 나를 대응하실 만큼 나는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인물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청난 대적과 싸우시는 것처럼 자신을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반어적으로 얘기합니다. 12절.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자신은 아주 작은 먼지마도 못한 작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대단한 바다, 바다 괴물을 상대하듯이 아주 혹독하게 자신을 다루고 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 받쳐서 당돌하게 얘기하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신경 끄세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합니다.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 맞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가시돋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본들 그리고 내가 범죄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내가 좀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께 손해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누는 본문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노골적으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신앙인격의 소유자라고만 이해하고 있었던 우리에게는 본문 속 욥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고 정말로 욥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실망할 법도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모두가 다 훌륭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안 무너지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실상인 겁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욥은 고난을 견디는 인내의 대명사로 이해했을 뿐 그 또한 이렇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원래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고난의 때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마지막까지 고상한 모습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주어진 고난의 상황 앞에서 항상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 고상한 조언을 합니다. 성숙한 듯 조언해. 하지만 친구들과 욥이 차이가 있다면 욥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아직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다 묶이고 매이면서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 바라보면서 너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정죄할 필요 없고 무너지는 내 모습 바라보면서 자괴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실존이고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런 시간과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역했던 한 선배 목사님이 어느 겨울날 아침에 교회를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회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교회 차를 가지고 밤에 퇴근하셨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시는 거였는데 교회 차에는 교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 보고 목격한 사람이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병원을 달려갔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목뼈가 골절이 됐는데 조금만 다른 뼈가 골절이 됐으면 목에 숨골을 찔러서 즉사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부랴부랴 목뼈 골절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했어요. 한 2, 3주 그렇게 집중적인 치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릎뼈도 부러진 거죠. 이걸 몰라가지고 90년대 후반이었는데 결국 한 6개월 정도를 병원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종 병원을 가서 문병을 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그러세요. 요즘 나의 위로는 병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 허준이야. 드라마 보면서 아니 목사가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토록 연약하고 고난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욥과 같은 인생이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며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걸 그렇게도 좋아하시면서 자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실상이 이와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이 보여준 경건한 행위, 편안할 때 보여줬던 경건한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너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사탄아 봐라, 내 자녀가 이토록 훌륭한 경건의 사람이다 자랑하기에 바쁜 거죠. 마치 어린 자녀들이 뭐라도 조금 하면 그게 대견해서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그런 존재였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숨김없이 내어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내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종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